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신구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강경자입니다. 요즘 아이 키우시기 어떠세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를 키우시는 모든 어머니들의 공통된 대답을 들을 수 있지요. 어머니들의 답변 속에 긍정적 의도를 보면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구가 그만큼 강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힘들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목표한 대로 안 된다는 것이기도 하죠. 신생아기일 때는 자녀의 욕구를 다 충족시켜 주었는데 자녀가 생각을 표현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엄마가 아이와 싸움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합니다. 이 말은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나도 아이도 모두 행복하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리더로 키우고 싶은 욕구는 모든 부모님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아이 행복한 멋진 리더로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리더는 어떤 사람을 말하지요? 과거에는 리더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힘이 센 사람, 목소리 크고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하기도 했죠. 리더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품과 능력이 균형을 이룬 사람을 말합니다. 즉, 사람도 좋고 실력도 있는 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사람을 말하지요.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얻어 그들의 선한 마음을 끌어내는 힘이 있는 사람이 리더십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교육부가 인성 창의성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인성은 습관화된 마음과 행동을 말하며 창의성은 멋진 성과를 낳는 새로운 생각과 방법을 말합니다. 인성을 기반으로 지혜롭게 창의성을 개발하면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리더십은 창의와 인성을 겸비할 수 있도록 자신과 다른 사람을 믿고 따르며 이끕니다. 뿐만 아니라 책임을 가지고 솔선수범하면서 사람들과 협력하여 더 좋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을 더 구체화시켜서 말해보면요. 믿고 따르고 본받아 행동하는 순종 리더십, 자신의 일은 자기가 스스로 할 줄 아는 셀프 리더십,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섬김 리더십, 더 좋게 변화시키는 변화 리더십, 이렇게 네 가지 리더십을 모두 발휘하는 리더를 참 리더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이런 리더십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앞에 인성이 습관에 대한 마음과 행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인성이 바른 사람은 좋은 습관을 넘어 멋진 습관을 지녔답니다. 좋은 습관은 나만 좋은 습관이고요. 멋진 습관은 나와 남이 다 좋은 습관을 말합니다. 그럼 멋진 습관을 생각해 볼까요? 웃는 습관, 인사하는 습관, 배려하는 습관, 경청하는 습관, 약속, 정지, 인내, 협력, 감사하는 습관 등등 이런 것들이 모두 인성 구인입니다. 그럼 이런 습관은 언제 길러질까요?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속담처럼 영유아기 때에 몸에 익혀진 것이 죽을 때까지 가므로 영유아기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 멋진 리더로 키우려면 우선 어떤 습관이 길러져야 할까요? 오늘 아주 중요한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습관의 기초를 이루는 자제력을 키우는 습관, stop, think, do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지면 우선 멈추고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본 후에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모시멜로우 실험 다 아시죠? 미국의 한 대학에서 4살에서 6살 아이들에게 모시멜로우를 하나 주고 선생님이 20분 후에 올 때까지 안 먹고 기다리는 친구는 하나 더 줄게 하고 방을 나갑니다. 평균 3명 중 2명은 그것을 못 참고 먹어버리고 나머지 1명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실험에 참가했던 아이들을 15년 후에 사후 조사를 해보았더니 먹지 않았던 아이는 공부도 잘하여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친구 관계도 원만하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머시멜로우를 먹었던 아이는 학업 성적이 안 좋고 대학도 포기하는 아이가 많았으며 친구 관계와도 문제를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욕구 충족을 뒤로 미룰 수 있는 자제력이 부족했던 거죠. 어떤 상황에 처하면 우선 스탑, 멈추고 띵크 생각하여 그중 제일 좋은 결과를 예측하고 선택하여 두 행동으로 옮기는 훈련입니다. 일명 STD, 자기조절력 훈련인데요. 부모와 아이 모두 매일매일 활용하여 습관화시켜야 효과적이며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먼저 일상생활에 적용하면서 아이에게 본보기가 되어질 때 효과는 몇 배나 더 커집니다. 그 부모의 그 자식, 늘 부모는 아이들 앞에 모델링이 되셔야 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모방하고 따라하며 성장하지요. 여러분은 내 자녀가 나의 어떤 습관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위의 습관을 잘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여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멋진 영리더로 성장시키는 데 공헌하는 멋진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